신명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탈된 시체가 들여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지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흘러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주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 1절을 보면 길에서 피살되어서 죽은 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는 원초적으로는 아담입니다. 또는 아벨이 될 수 있겠죠. 아담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던데 아담은 안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육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인 상태에서 끊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어진 상태.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이 되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 아담이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사단,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 속임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을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무죄한 자예요. 근데 가인은 어떤 자냐? 바로 아담의 후손 중에 죄의 형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가인인 거죠. 그 죄인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죽임은 결국은 의인을 죽인 죄인이 되어지지만 사실상은 가인은 살인한 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우리 공독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거짓의 아비 또한 처음 살인한 자인 마귀에 의해서 그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근데 아벨을 죽인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기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인정되지 않은 거에 분내면서 결국은 자기 아우를 쳐서 죽인 거가 되기 때문에 가인은 처음 살인한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 마귀를 처음 살인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사람이 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인이 죽인 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아벨은 누구냐? 가인이 마귀가 가인을 죽인 자가 되어진다면 이 피 뿌린 제사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한 아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뿌려졌을 때 땅에서부터 그 피가 호소한다. 하나님 앞에. 왜?
억울하게 피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억울하게 피뿌리는 죄를 지은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사실상은 죄가 없는 분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죄 없는 자를 죽인 거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사단인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피살된 무죄한 자, 그가 죽임을 당한 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단의 종이고 곧 사단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사단의 종을 노릇을 하면 이 종이라는 의미는 소속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과 하나 동등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죄와 동등성을 갖는 거예요. 또 마귀와 동등성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 그러면 의이신 예수님과 동등성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자기가 살인을 할 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죽이지만 마귀의 살인에 권세를 가지고 죽인 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형들을 나가라. 이 히브리 말로 나가라는 의미는 악하다. 그 이야기는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나가라 하고 말하는 아, 넌 악해! 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너희가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는 살인한 자는 마귀요. 형제를 악하다 하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악해. 넌 죄인이야. 그럼 죄인은 뭐예요? 죽음에 처한 자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율법에서 돌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이라 그래. 죄인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 내가 율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율법의 판단을 가지고 악하다라고 말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실제로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입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씹고 할 때 사실상 이 안에서 독이 품어져 나가서 그 영혼이 죽어요. 장소를 초래요. 우리 육은 이렇게 한국에 뭐 어디에 이렇게 장소에 있지만 만약에 먼 곳에서라도 독서를 바라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해가지고 영혼이 죽어가요. 그만큼 우리 영적 존재는 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독서를 바라 그들이 악하다 그러면 죄의 정죄를 하는 사단의 권세 그것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매이는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매이게 하기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우리 입에서 되는 대로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진다. 더더군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원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면 여기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임할 때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요.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피살된 자를 보면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에서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죄 없는 피살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누군가에서 피살당해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무죄한 자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없다고 예수님이 칭하신 자를 우리가 만약에 죄 있다라고 해서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하면은 살인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형제를 나가라 하면 그를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죄를 사해줬을 때 우리만 사해준 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사해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아담으로 오셔서 사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다 사해줘버린 거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동일하게 다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준 자를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무죄한자의 피를 흘렸을 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시체를 발견한 곳에서 사방 원근을 재라. 그곳에 아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에 있는 제사장, 장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 그러면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 성읍에 있는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무죄한 피 흘린 자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 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그 손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 숫소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암송아지라고 해요. 암컷은 우리를 상징하죠. 그런데 우리 암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숫송아지의 피뿌림으로 우리 암컷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의의 종이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마치 사람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무죄한 자가 피 흘림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피가 이 땅에서 아벨의 피가 신원하는 것처럼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한 것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되는 거. 왜냐하면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들을. 자, 그래서 이 피 흘린 그 땅이 온전히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누군가가 대속할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가 필요한 것처럼 그 무죄하게 피를 흘린 자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이 피가 소신원하는 이거를 갚아주려면 똑같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여기서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송아지를 한 것은 이 땅에 죄의 멍에를 메지 아니한 송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손은 우리 주 예수님. 죄의 멍에를 메지 않은 자가 대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 땅의 저주와 아듬을 막아주시는 거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하다고 말하면서 피를 흘리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럽혀져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짓을 하고 나한테 저주받을 짓을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원한 관계를 갖는다거나 미움이 있거나 원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내 땅이 저주를 받은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억울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호소를 하니까 그 호소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그와 같은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냐면 사단이 들어와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사망의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은 회복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지 않은, 멍에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그 소가 피를 대신 흘려서 제사를 드리려 지키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악한 자들도 다 죄를 사해 준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누구에게 속임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것, 그것으로 해서 내가 저주의 마귀 속에 속한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뿌리신 피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그 땅의 저주를 없애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동안 이 땅에서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나요. 그런 것들이 내 심령에서 엉겅퀴 가시덤불이 있어,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내게 또 역사되고 저주의 열매가 맺히고, 수고를 하는데도 땀을 흘리면서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저주를 풀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풀어서 주님이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아? 피 흘리게 한 자가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 땅을 신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마귀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나에게 저주를 준 마귀가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걷어내시고 마귀에게 다 가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송아지의 피 흘림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안에서 어떤 원망, 불평, 또 미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주면 사단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갚아줬어도 다시 찾아와. 넌 나의 종이야. 잘했어, 잘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넌 상관이 없어. 그리고 다시 찾아와. 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면 내 죄를 사해준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만대라니온의 빛을 탕감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거예요. 내가 만대라니온의 빛을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에, 이 죄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주님이 그냥 너는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예수님을 대신 그걸 짊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올무에서 다 탕감받게 해주신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다, 잘못됐다 하면 사단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가 거예요. 우리가 원망도 정죄도 판단도 하지 말라. 오직 할 것은 뭐냐?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지 아니한 그 송아지가 되어져서 제물처럼 그 피를 흘리셨는데, 보아하니 송아지를 어디로 데려가요?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서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요. 이 목이 뭘 의미해요? 교만이 목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목이 곧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목이 곧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꺾어버리게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죄의 거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져서 정죄 판단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기 때문에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뭐야?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물이 항상 흘러야 돼요. 왜 물이 항상 흘러야 되냐? 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씻어져내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물에 가서 죽여요. 그거는 그 피가, 그 악한 자들의 피가 그 땅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씻겨져 내려가야 돼. 절대로 그 피가 거기에 있으면 그 땅이 또 더럽혀지니까. 무슨 의미냐? 우리 심령에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너희 심령은 이제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거야. 의로운 심령이 되어진 거야.
축복의 땅이 되어진 거야. 그럼 이 축복의 땅이 다시 저주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엔 날마다 물이 흘러내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가 세워져야지.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더라. 근데 길 가운데로 2절의 초입에 말해요.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이 길 가운데가 뭐야? 십자가예요. 그것이 내 안에 심령이 있으면 그 말씀의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는 말씀의 생수가 계속 흐르니 더러운 게 여기 와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수의 강이 내게 항상 흘러와야 돼. 그럼 항상 흐르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이것은 보좌라는 의미는 명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 주신 주의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해서 내 심령을 계속 흘러내려서 이 더러운 죄는 축복으로 만든 땅, 의롭게 만든 땅을 절대 더럽힐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생각이 뭔가 하려고 들면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을 꺾어야 돼. 그 예수님이 꺾이셨거든. 그 멍에를 꺾어버리셨거든. 우리에게 메어진 이 멍에가 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인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꼼짝 못하고 움직여. 죄의 멍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단이 너는 돈이 없으면 너는 이제 죽게 되잖아. 건강이 없으면 너는 죽게 되잖아. 너는 이게 없으면 당장 지금 망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뭘 갖고 그냥 육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자기를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내 멍에를 꺾으셨다.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자. 그 멍에는 뭐야? 십자가. 그 멍에는 나를 살리는 멍에인 거야. 나를 좌지우지 종로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종인 거예요. 그래서 빛들은 종. 내가 자유함을 노임을 받았어요.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았어. 하지만 나는 내 상전과 살기를 내가 기뻐함으로 종이 되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의를 아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종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할 때 기뚫은 종이 되는 건데 이 기뚫은 종, 종이 뭐라 해서 주인과 동등하다 그랬죠. 그러면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그의 의의 종이 되어지고 영원히 종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난 동등한 자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대사 같은 자인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인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도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염려 걱정을 이렇게 주고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어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 건 죄의 저주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피워버렸어요. 멍에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러니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눈앞에 잠깐 보여주는 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을 내 앞에 놓고 하게 하시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에요. 주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저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말은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건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나를 맡겨진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뭘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요. 말씀이 생명수로 나한테 계속 흘러내려가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이 다 주님이 주실 때 딴 거로 분산되는 거 주님 절대 안 기뻐하시고요. 그럼 제대로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역사한대요. 귀로는 듣지. 당연히 귀로는 듣지만 그 듣는 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집중해서 확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걸 분산시켜. 다른 생각이 자꾸 나. 아이고 이거 뭐 해야지? 저거 뭐 해야지? 그러면은 뭐야?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생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곳에 데려가서 골짜기에서 그 목을 꺾어요. 예수님이 목이 꺾인 골짜기가 어디예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뼈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심령이 메말라지고 공고하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어떤 문제가 내고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갈 것 같지만 지금 피살된 자는 죽은 자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육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마른 뼈예요. 하지만 주님이 대언의 영을 에스에게 주고 선포하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기를 그 입에 불어넣어주고 말씀하시니 영혼이 살아 일어나서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입혀서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우리 영혼이 주님이 그렇게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살된 시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게끔 만들어버렸지만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축복된 것으로 바꿔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항상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소망.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증거하시고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반드시 여호와는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신다. 마른 뼈가 죽어진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를 주님은 큰 군대로 채우게 하신다. 내 심령이 이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다 쫓겨나가고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니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땅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 피 흘린 자의 저주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복받은 자여 아니에요. 네. 그래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이 피 흘림이 나한테 와서 다시 하지 않아도 이거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내 심령에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암송아지 대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다시는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해라. 8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머무른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성읍의 족장과 제사장이 나온 건 그 성읍이 다 그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다 온 인류가 감당인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였다. 저주가 내게 아무리 들어와서 나를 저주로 하려고 해도 우린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예수님의 핏뿌림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갈게요. 그래서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이 피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없다. 꼭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아멘.